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0주간 금요일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 그리스도교 사랑론에 대해서, 사랑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들끼리 연대가 있었는지 바리사이들이 와서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한데 와서 율법교사 그 중에 율법, 그러니까 바리사이가 다 율법학자는 아니지만 바리사이 중에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여라.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그리스도의 전승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까리타스. 잘 아시지만 그리스 사람들에게 완전함은 그노시스, 알아차리는 것, 인식, 아는 것을 얘기했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께서 설파하신 그리스도교에서 완전함은, 완전함이 되어라, 완전한 사람이라, 완전함은 바로 까리타스, 사랑입니다. 체리티, 사랑이죠.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런 그 기록들은 성령의 복음으로 불리듯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모든 것들은 성령 강림 안에서 성령의 내려오심으로 기억되면서 이 성령의 어떤 현시, 그 효과, 그 현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야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는 다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소위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카리스마. 카리스는 바로 단수고요. 카리스마는 복수예요. 이 제자들은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사도의 그 부분들도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잖아요. 오순절에 있었던 것들은 바로 이상한 언어를 하고 또 치유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악마들을 쫓고요. 또 예언에 있던 은사를 받아서 예언 능력을 받고 있고요. 이 초기 교회에서 이런 행동들은 바로 카리스마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초기 교회 한순간 그 기간 동안에 바울사도의 그 고린토전서 13장을 중심으로 12장, 14장이 다 이런 것들, 초기 교회의 성령의 체험에 그런 그 경험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한 인격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여기서 바울 사도는 당신의 고린도인들이 보낸 첫째 편지에서 나오죠. 12장, 13장, 14장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병들을 치유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죽음을 일으켜 세웠던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어떤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 말하긴 했지만 예언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최고의 카리스마를 찾아야 되는데 그 최고의 카리스마가 뭐냐? 모든 이들이 카리스마를 받을 수 있는 카리스마의 카리스마는 뭐냐? 바로 그것이 체리티, 사랑입니다. 까리따스, 사랑이라는 걸 얘기해. 그 사랑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의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로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성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언어를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체리티, 까리타스는 유일한 카리스마입니다. 유일한 은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영원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시기 동안에만 오로지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 정말 정신을 다한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 세계, 고대 세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헤라클리토스란 철학자들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기원 전 6세기 경에 헤라클리토스라는 철학자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었냐,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성이 상당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성이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 점에서 이 동방 종교에서도요,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혜는 다른 사람보다 낫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정의였어요. 많이 아는 것,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혜는 첫 번째는 지성적인 작용이에요. 지성인들이 모두 지혜롭지는 않지만 지혜자는 지성적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누구와 함께 이러한 결국은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나누는 카리스마처럼 이 그리스 세계에서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이런 말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노시스. 이 말은요, 사실 그노티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실은 어떤 기원의 어떤 그 의미들이 있는데, 바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최고의 인식 안에 구성되어 있는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최고의 인식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그노시스적인 것들을 대항으로 해서 영지주의로 잘못 오해된 거죠. 아는 것만 중요해, 영적인 중요해, 반대로 이원론적으로 육적인 것이 나 맞바, 무지는 죄악이야, 이렇게 분열시키는 이원론적인 것에 대항한 분이 리옹의 이레네오 교부입니다. 성인이시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많은 지식과 또 지식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 커다란 것에 대한 또 논쟁들이 상당히 그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리옹의 이레네오스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교의 가치에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의 인식, 그것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완전함은 까리타스, 체리티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 인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포함해서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 이미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체리티, 사랑 없이는, 사랑 없이는 열매 없는 나무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진정으로 우리 모두는 최고의 인식에 도달하는 그 자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의 신비 위에 우리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 모두가 이제는 가장 큰 계명, 오늘 복음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이 말. 마태복음 25장 39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두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빼앗아 가기가 일쑤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또 사랑받기 위해서 또 남의 사랑을 뺏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자리를 없애진 않죠.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 그런 사람 마음에 당신 사랑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옛 인디안의 금언이 있답니다. 옛 인디안의 금언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 세상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잊는다고 하는 금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사랑과 이 우리 인간, 이웃의 사랑을 반드시 하나의 사랑으로 일치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지 않는 두 가지 사랑들을 고려해서 같은 사랑이라고 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계명, 첫째 가는 계명, 둘째도 이와 같다. 이것이 두 계명의 율법과 예언 정신 달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실천적인 면에서. 그 사랑이 가능한 첫 번째 근거를 구약은 제시합니다. 구약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초점에 맞춰 있어요. 따라서 하느님은 인간을 자기 모습으로 담도록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향수,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자가 바로 하느님의 초상을 그리고 바라보고 관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상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오히려 더 깊은 성찰로 안내합니다. 신약은 보다 더 깊은 성찰로 안내해요. 구약은 인간 안에 하느님의 모상이 있음을, 따라서 우리 인간도 하느님의 이런 그 정신을 닮았음을 강조하는데, 신약은 더욱 깊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깊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 신약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느님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한 인격 안에 사람이신, 따라서 구약은 하느님을 신성의 하느님으로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은 인간 예수를 주님으로 얘기하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인간과 하느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는 역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신속하게 자기 정체성, 자기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 사랑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는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 가시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교 사랑론, 사랑아 어떻습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이니까 계속 듣고 또 듣고 들으시면서 이 사랑을 품고 있으면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의 유명한 우리 예수의 신부님의 고백이 있었죠. 하늘을 보니까 하느님은 보이지 않더라. 또 나를 보니까 또 나도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을 보니까 너희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니까 그 한 사람 안에 하느님도 있고 나도 있다.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들 사랑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든 겁니다. 목표고 핵심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팬데믹 시기에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행복한 날이 되기를 간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항복하소서. 감사합니다.